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백범석입니다. 네, 오늘은 이 쿠키랑 오븐 브레이크의 이 근육막 쿠키 신규 스킨이 나왔죠? 브로콜리 녹색 괴물 근육막 쿠키 장애물 파괴 점수 100점 증가인데 이 100점 증가가 정말 상당한 좀 상당히 좋은 스킨 능력치이기 때문에 정말 적극 추천 구매해도 좋을 스킨 같고요. 몸에 좋다고 해서 시작한 채식식단 비타민이 가득한 브로콜리를 먹으니 근육이 싱싱해지는 기분. 그런데 점점 초록색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? 이게 근데 디자인 같은 경우 좀 아쉽네요.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지. 근육막 쿠키 해봤자 얼마나 더 이뻐질까. 이뻐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. 약간 브로콜리랑 뭐 슈렉? 헐크? 그런 거 합친 느낌인데 디자인은 뭐 일단 상큼한 느낌으로 하면 만족할 거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혼자만 튀죠? 혼자만 엄청 튀어. 초록색이야. 이번에는 특별히 아레나 3에서 달려보도록 할게요. 뿅! 그렇차! 오 뭐야! 오 대박이다! 와우! 와우 대박인데? 와우 대박인데 이거? 오우 오 스킨 퀄리티가 장난 아니네요 진짜. 오 대박이야. 유물은 보너스? 대박이다 진짜. 아 못 먹었어. 혹시 운영자분들이 제 말을 들었던 건가요? 아니면은 다른 유저분들이 저 같은 생각이 많았겠죠 아마? 저랑 같은 생각이. 오, 스킨 퀄리티 와 대박이다 진짜. 오, 덤벨도 막 바뀌고 알록달록. 특히 커진 자 왕덤벨을 던져봅시다. 오 대박. 그리고 제가 스킨 추천드리 중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장애물 100점 추가 그것도 상당히 좋지만 다른 쿠키들은 이게 능력치가 좋아도 제가 엔간에서는 그렇게 막 추천을 안 하는데 추천하는 이유가 저는 지금 이제 아레나4가 약간 안 한지 좀 돼가지고 여기가 잘 막 부딪히면서 하는데 오 몬스타 이게 근육막 쿠키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많이 쓰이는 쿠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스킨 사두면 굉장히 좋겠죠? 뭐 게다가 디자인이 좀 약간 개인적 취향으로 별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킬 저런 효과까지 다 바뀌니까 정말 재밌네요. 재미가 있어 심지어. 완전 추천인데 이거? 강추 강추. 비록 빨리 죽었지만 근데 약간 좀 몬스터 느낌이다. 뭐 이런 느낌의 스킨을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진짜. 여러분들은 이 근육막 쿠키 이 스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. 뿅!